결국은 차이를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가 매우 컸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터치. 여전히 KCC의 볼이 선언됐고요. 스위치가 안 돼가지고 언더를 해서 스크린해주고 슈팅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뭐 선수들에게 끝까지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공격 상황 시에 빅턴을 제시한 전창진 감독입니다. 승리에 좀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SK가 순간적으로 지역방으로 나왔어요. 예, 이거에 이것도 시간이 감독들의... 없습니다. 3초, 2초 외곽 날아오르면서 리만 쪽 따라갑니다. 김지원이 오늘 경기 반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외곽이 터졌어요. 네, 김지원 선수가 그냥 순간적으로 2대2 픽게임에서 득점을 던졌어요. 예. 2대2 게임에서 김지원 선수의 선택은 데이비스 쪽이 아닌 자신의 직접 해결이었고 아주 고무적인 결과 전창진 감독의 한바구음을 끌어냈습니다.